원래는 제대로 된 당구 연습을 하려면 하나의 배치를 적어도 20번 이상은 성공을 하고 다음 연습을 하는 게 좋습니다. 제 경험상 그런데 지금 제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연습하는 게 아니라 제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서 연습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영상을 만들기 위한 연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득점이 되면 그냥 다음 배치로 넘어가고 있는데요. 이런 거는 넣어치기 치면 가능성은 있어 보이는데 의외로 이런 넣어치기가 의외로 길게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쿠드롱은 이거를 비껴치기를 쳤네요. 얇은 두께로 쳐도 키스는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빠질 것 같은데 득점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회전을 많이 사용한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이게 넣어치기가 나오는 놈인지, 넣어치기도 여기서 키스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넣어치기가 되는 놈인지 한번 쳐보겠습니다. 이렇게. 길구나. 딱 길게 실패하기 쉽다고 얘기했는데, 제 예상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안 쳤다고 볼수 있겠네요. 쿠드롱하고 별 차이 없네요. 생각하는 거에 있어서는. 이러면 되는데. 예, 반드시 두껍게 맞아야 한다는 부담이 있습니다. 이런 해법은. 뱅크샷을 치면서 두께 조절까지 하겠다라고 마음먹는 것은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운 좋게 맞기는 맞았지만 좋은 선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쿠드롱 선수가 친 것처럼 저도 한번 회전을 많이 주고 2분의 1 두께를, 회전을 많이 주고 2분의 1 두께를 맞추면 제 예상에는 원포인트 정도로 갈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디 한번 쳐볼까요? 원포인트로 가는지? 어쩌면 원포인트보다도 더 코너 쪽으로 갈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니까 당점은 너무 밀리지 않도록 출발하는 당점은 9시보다 살짝 아래 당점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짧은가? 야, 이거 어렵네요. 많이 쳐본 사람이 아니면 이거 성공시키기가 어렵겠네요. 8시 30분 3팁. 두께 2분의 1. 겨냥해서 이번에 좀 모자랐네. 느리게 치니까 당점이 올라가 버리네. 차라리 2점짜리 넣어치기 치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요. 자, 8시 30분 2.5팁 정도로 회전을 좀 줄이고 쳐보겠습니다. 맞을 것 같습니다, 이번엔. 회전이